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 영문법 English Grammar for Korean 222강입니다. 강의가 200번째가 아니고 처음에 있는 숫자는 뭘 나타냅니까? 처음에 있는 숫자는 수준을 나타내죠. 우리가 기초 영문법 제일 쉬운 기초 영문법은 1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수준인 초급 영문법은 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어려운 것은 3으로 되어 있고, 그걸 중급 영문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초급 영문법 25강, 서론 1강까지를 포함해서 26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급 영문법 벌써 22번째 22강이니까. 그리고 초급 영문법이 전체가 24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수업하면 앞으로 2시간만 더 하면 초급 영문법의 공부도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주제는 접속사입니다. 이미 우리가 접속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접속사 중에서 어떤 거? 이유에 대한 그런 접속사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건, 양보,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우리가 접속사는 등유접속사, 종속접속사, 상관접속사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등유는 A and B 같이 A나 B 같은 위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종속은 because 같은 걸로 무엇을 그 접속사 절을 갖다가 앞에 문장에다 이어줬죠? 그래서 종속절, 주절,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because라는 그런 접속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접속사 중에서 조건과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몇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하고 미뤄놨죠? 이번 시간에 상관접속사를 배우겠습니다. 그럼 먼저 접속사가 무엇인가는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그 중에 접속사 중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if죠, if. 만약 뭇뭇이라면, 그렇죠? 만약 뭇뭇이라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if you wanna win, 이걸 want to를 wanna라고 읽는다고 그러죠? If you wanna win the contest, 만약에 당신이 먹고 싶다면 win the contest, 그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 그러면 win은 승리하다, 대회에서 승리하고 싶다면은 우승한다고 그러죠. 싶다면은 practice hard, 열심히 연습해라, 부지런히 연습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주절입니까? 우승하고 싶다면이 주절입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게 주절입니까? 열심히 연습하라는 얘기죠. Practice hard. 그건 명령형입니다. 그러고 뒤로 빠져가지고 If you wanna win the contest, practice hard. 만약에 뭐라면은 워낙 그 컨테스트에서 우승하고 싶다면, 그런데 무엇을 이 컨테스트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걸 강조하려면은 그것을 앞으로 끌어가서 앞으로 옮겼죠. 그리고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주절을 쓰는 수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절하고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if 접속사를 쓴 다음에 그 종속절을 뒤다 쓰지만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종속절을 앞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콤마만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if 뭐뭐 한다면인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있겠죠. 뭐니 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뭘 집어넣으면 돼요?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f you Don't start, don't know my, do not이죠, do not. If you do not start now, 만약에 지금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bus.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You will miss the bus. 그러니까 if not,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뭐뭐 한다면, 그런데 if not 이렇게 두 단어로 할 것도 없이 unless라는 그런 접속사를 쓰면은 if not의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한 단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less, if you do not이죠? if you do not 그러니까 if not 그래서 앞에서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은 unless you start now, unless you start now죠? unless you start now 뭐예요? 뜻은 똑같습니다. 지금 출발하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bus.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그래 조건을 나타내는 거에 그런 접속사 두 개를 배웠죠. 하나는 뭐고 if 또 하나는 if not. 그런데 if not은 unless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unless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은 unless 뭘뭐 하지 않는 unless you work hard. 만약에 너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don't you study hard. unless you study hard. 만약에 너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은 you will fail the exam.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양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우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일지라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사실은 뭐뭐일지라도가 양보의 뜻이 뭐 약간 있다고 그러지만 양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lthough 그렇지만 though 그렇지만 even 그렇다 해도 even if Even though, 그렇다 해도,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lthough, 또는 though, although. Though, although 올 때는 t가 소문자가 되겠죠? although. 이게 이제, r이 없으면 though고, though, he's young. 그는, 어리지만, 어릴지라도, he's wise. 그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he's wise. 그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그게 양보입니까? 그걸 뭐 양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말을 쓸수 없어 양보라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뭐뭐이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라는 그런 접속사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Though he's young, 그는 어리지만, he's wise. 어릴지라도, 그는 wise, 현명하다. Even though, 또는 even, he's rich. Even he's rich. 그는 어떻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he is not happy. He is not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부자는 행복합니까? 부자는 행복은 돈은 예를 들어서 없으면은 돈이 없어서 매우 가난하면은 불행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돈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이 해결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선진국에서는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빈민 구제를 하죠. 빈민 구제를 해서 극빈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최저 생활비,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살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생활비를 갖다가 제공하고 일을 안 하더라도 먹고 살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국민 복지입니다. Social welfare, 사회복지죠? 사회복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데 뭐큰 불편이 없을 만큼만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돈이 좀더 많아지면은 좀 좋겠죠? 이왕에 먹을 때좀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집도 좀더 편안한 집, 말라큰 집, 의식주, 옷도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하면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평균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한 10억이 되나요? 5억이 되나요? 만약에 자기 집이 있고, 한 달에 한뭐 300만 원 정도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나 행복한 거 결정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다고 그러면, 여윳돈이 10억이 있다고 그러면 1억 있는 사람보다 좀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여윳돈이 그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보다 10배가 행복할까요? No, never. 그렇지 않죠? 오히려 100억 돈 관련이라고 골치가 아파하고, 그러다 20억 뛰고 머리 싸매고 누울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했는데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부가 행복에 비례하지만은 그 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he is rich.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접속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관접속사. 우리가 지금 등위접속사하고 종속접속사를 했죠? 앞에서 배운 것들은 게다 종속접속사입니다. 종속접속사. 그리고 이제 등위접속사는 A and B, A or B, A but B,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상관접속사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상관이 있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보통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묶여서라는 거예요. 쌍이 되어가지고, 한 쌍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뭔 말이냐? 두 개의 단어가 묶여서, 같으면 A and B,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 이제 A는 뭘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플이든지, 데스크든지, 이렇게 뭘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고 표시했을 뿐이죠. 함수같이. Both A and B, A와 and B. Both가 없으면은 A and B는 등위접속사죠? A and B는 등위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both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A, B 둘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쌍으로, A와 B가 쌍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하나의 역할. 둘 다, 둘 다면 뭐예요? 둘 다가 뭉쳐서, A와 B가 뭉쳐서 한 개가 된 겁니다. 또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가 하는 것도 뭐과 A와 B가 한 쌍이 돼가지고 A가 아니라 B라는 그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Not only I, but also you are happy. Not only I, but also you are happy. 나뿐만 아니라 너도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 AB 둘 중에 하나. AB 둘 중에 하나가 either you or I can Go there. 너나 나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Neither A nor B는 둘다 아니다. 응? A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Neither I nor you can go there. 너나 나 모두 거기에 갈 수가 없다. 없다 하는 것을 neith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세 개가 있는데 봅시다. Both he and I, both he and I, both he and I죠. 여기는 A가 he이고 B가 I죠. 그럼 both he and I, he and I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both he and I were, 과거, were invited to the party. 그 파티에 초대, both he and I were invited. 초대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도, 나도, 둘 다, 어디에,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were invited. 수동행이죠. 받은 거. 그 다음에 not only he.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but also. 나도. but also. but also. I am. not only he. but also I am. 이건 I am이 됐죠. not only. 예, but also. 하면, he하고 I가 앞에 있으니까 복수니까 아가 된다. 아닙니다. am입니다.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I am hungry now. not only he.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I. 나도 hungry.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Neither birds or animals. Neither birds. 새죠? 그러고 또는 뭐예요? 동물. 새도 동물도 can live without water. 물 없이 살 수 있다? No, neither. 물 없이 살 수 없다. 됐죠? 이런 것을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상관접속사는 이게 대부분 쓰이는 전체 다니까 이건 몇 번 해가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요. Both A and B. Both 뭐예요? Both rose and really. Rose 장미꽃과 really. Really are beautiful. 장미도 그 다음에 뭣도? 뭣도? 릴리, 백합도 다 이쁘다. Not A but B. I want not A. I want rose but B. 나는 뭐가 아니라 I want rose but lily. 나는 백합이 아니라 장미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예를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자꾸 숙지를 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일시정지 눌러놓고 일시정지 눌러놓고 좀 외운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나타낸다 이랬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뭐 있어요? 아까 if였죠? 또는 unless 그랬죠? if나 unless 또는 if not, 그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었는데, 그때 시제, 미래 시제를 현재로 나타낸다. 그 뭐예요? If it'll rain tomorrow.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if가 없으면 it'll rain tomorrow면 내일 비가 온다. 그런 미래형이죠? 그런데 거기 if가 붙어갖고 조건절이 됐죠. 조건절이. I won't go out. I won't go out.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will rain이라고 미래라고 그래서 미래 세지를 쓰지 말고 그때는 뭘로? 현재형으로 나타내라. 부사절에서. 그러니까 이걸 if it'll rain이라고 하지 말고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렇죠?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말도 그랬죠?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온다면 그 다음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나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죠. 내일 비가 올 것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나가지 않겠다. 되게 이렇게 하지 않죠.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 오면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if절에 그런 동사를 뭐로 써라? 현재형으로 써라.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 오면은 I want to go out. 난 안 갈 거야. If it rains tomorrow가 아니고 If it rains tomorrow라고 쓰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부사절에 if나 if not 부사절에 부사절에서 그 미래일 경우에 현재형으로 써라. 그 다음에 상관접사 수와 일치 문제인데 아까 좀 이따 설명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Not A but B 또는 Not only A but B 이렇게 Not A but B A가 아니고 B가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가 하는 것은 B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B가 그래서 모두 B에다가 그런 단순지, 복순지 이런 수를 일치시킵니다. 만약에 AB 다 하면은 복수고 또 AB 다 하면 복수죠.
복수인데 이것은 not A but B 또는 not only A but B에서는 뭐에다가 B에다가 수를 일치켜라. 왜냐면 B가 they가 되면은 복수죠. B가 he가 되면은 단수죠. 여기에 I하고 he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뭐가 B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또 마찬가지냐면 either A or B 뭐예요? A나 또는 A나 B 중에서 말이죠. A나 B 중에서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A, B 모두 안 되는 것이죠. A, B 모두 안 되는 거. 그때 예를 들어서 either he and I are happy. He and I라고 해서 두 개, A와 B를 합해가지고 복수로 R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로? B에 따라서. 그러면 B가 뭐예요? A and B. B가 I죠? I의 비동사는 I am이 되겠죠? I am. Either he, I am happy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either he and I is는 뭘 따른 거예요? 앞에 있는 A를 따른 거죠? A를 either he 있으니까요. 따르면 is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뭘 따르라? B를 따르라. B 그러니까 I야도 안 되고 둘다 합해서 I야도 안 되고 A를 따라서 is도 안 되고 뭘 따라서? B를 따라서 I am이 된다. 됐죠? 상관접속사에서 AB가 있을 때그 B에다가 맞추는 것을 이런 but be either neither일 경우 그런다 이거. 그런데 이거 말고 뭐예요? A and B 열 때는 둘다 앞에서 복수로 써야 되죠? A and B 그렇죠? A and B. 자, 그러면 이상의 접속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학습을 마치고 학을 마치고 습습 practice를 하겠습니다. 연습이죠? 연습.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한다고 그랬죠?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이라고 그랬죠? 자, 익혀봅시다. 습에는 먼 습도 있고, 연습도 있고, 복습도 있죠? 복습. 연습은 이미 한 것을 가지고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이고, 복습은 완전히 새로 한번 공부하는 게 복습이죠? 자, 그러면 복습, 연습. 이번 시간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질문을 해보면은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드는 질문을 풀어보고 하는 연습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고르세요. 자, if 또는 although it is fine tomorrow, I'll go hiking. It is fine tomorrow. 내일 어떻다면은? 내일 fine 날이 좋다 하면은 I'll go hiking 나는 뭐 하겠다 하이킹을 가겠다 그 말이죠 하이킹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 날이 좋다 하면입니까 날이 좋더라도 하이킹을 하겠습니까 날이 좋으면 하이킹 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if 만약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이 좋으면은 I'll go hiking it is는 그냥 가주어죠 이렇게 거리, 날씨 이런 걸 얘기할 때 요일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렇게 if라는 가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은 나는 하이킹을 하겠다. 다음에 even if 또는 if he is old. He's strong. 그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힘이 세다. He's old.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even if입니까? if입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그는 건강합니까? 아니겠죠? Even though라는 걸 주로 많이 쓰죠? Even if. 어쩌면도, he's old. 그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He is strong. 그는 건강합니다.
그다음 if you don't sleep now, even though you don't sleep now, you'll be tired. 너는 피곤하게 될 거다, 지칠 것이다. 어떻게 하면 you don't sleep now. 지금 자지 않는다면 그러겠죠? 뭐뭐라면 그 양보의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보가 아니라 뭐뭐라면이라는 그런 접속사라고 그랬죠? 뭐뭐라면 뭐 있어요? Although, even though, 그런 게 있었죠? If는 뭐예요? If는 뭐뭐라면 그랬죠? 뭐뭐라면 even though, you don't sleep now. No, no, no. Yeah. You don't sleep now. 만약에 네가 자지 않는다면 그랬죠? 않는다면 그럼 뭐예요? 이건 if not이죠? If not. If you do not sleep. 만약에 네가 자지 않는다면은 though는 뭐예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you don't sleep. 만약에 네가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ou will be tired. 넌 피곤할 것이다. 아니죠? If not. If you don't sleep now, you'll be tired. 너 지금 안 자면 어떡할 거야? 피곤하게 될 거야. 지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앉은 말을 써라. 쓰시오. If you don't work hard, if you do not이죠? Don't는. If you do not 하지 않는다면 뭘? Work hard.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You will fail.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if not을 갖다가 if not을 뭘로 바꿔서 쓸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unless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unless you work hard. 네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you will fail.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unless 여기 나왔네요. unless she is rude. I'll marry her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if she is not rude 그 말이죠. unless she is rude는 if she is not rude 그가 어떠지 않는다면 rude는 뭐예요? 버릇없고 무례한 것입니다. 버릇없고 무례한 것. 그게 그녀가 무례하지만 않다고 그러면은 I'll marry her 나는 그녀자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죠? 어쩌면은 if she is not rude, if she is not rude, I'll marry her. If가 얘기해 들어가겠지. If she is not rude, I'll marry her.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내시오. 그는 군인일 뿐 아니라 화가에다. Not only a B죠? He was not only 군인. 군인은 뭐예요? A soldier. He was not only a soldier, but also painter. 그는 군인일 뿐 아니라 화가였다. 군인이면서 화가였다. 그 말이죠. 그는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She could.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예요? A, B, 그렇죠? She could neither read or write. 둘다다 못하는 거. A가 read고 B는 write죠? Neither A, B, neither nor 그랬죠? She could neither read nor write. 그는 뭣도 읽지도 쓰지도 못합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학생이 아니라. I'm not a student. 선생님이다. But a teacher. I'm not a student, but a teacher. I'm not a student, but a teacher. 요즘 저 아주 뭐 일찍 선생님이 된 사람들은 학생들과 뭐별 차이가 없죠. 더구나 대학교에 어떤 저는 29살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일찍 교수가 됐죠. 그런 대학생 중에는 29살 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인지 교수인지 구별이 안 돼서 제가 교수 버스를 탔더니 처음에 교수가 된 다음에 그 버스 기사가 학생은 이거 타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요? I'm not a student, but a teacher. 나 학생 아니걸랑요?
저 교수입니다. Professor. I'm a professor.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틀린 부분을 바르겠어요. If it will snow tomorrow. 만약에 내일 눈이 온다면은 I'll go skiing. 나는 뭘 가겠다? 스키 타러 가겠다. 그럼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씨를 뭘로? 현재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f it snows tomorrow. If it snows tomorrow. 내일 눈이 오면은 그래서 그냥 뭐 내일이 아니라 내일 눈이 오면은 I'll go skiing. 나는 뭐 왔다? 스키를 타러 가겠다. Neither she nor 아까 여기 neither 나왔죠? She could neither read nor write. Neither she nor I. 그녀도 나도 are wrong on me. 틀렸다. 그럼 neither는 틀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반대니까 그녀도 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몇 개나 맞으셨는가요? 열 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8개, 9개, 10개를 맞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다 맞았으면 좋겠죠? 다 맞았으면. 그러나 잠깐 착각을 하고 neither nor가 이게 she could neither read or인가 nor인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아하 or에다가 아니다 nor라고 바꾼이라고 하나가 틀렸으면은 그건 바로 이제 알았으면 좋고요. 몰랐으면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서 좀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알으면 되고요. 그런데만 반절쯤 틀리면은 공부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일 다시 한번 오거나 모레 다시 한번 오거나 다시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연습해서 또 얼마나 틀리는가 보고 그럼 아무래도 틀리는 숫자가 줄겠죠? 그래도 다못 맞추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복습하시고 세번 했는데 또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I'm sure. 나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제 강의가 아주 쉽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지루하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세 번만 들으면은, 처음 공부로는, 이 영법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다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는 것이죠.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복습을 합시다. 뭘 봐가면서, 정답을 봐가면서 한번 다시 복습, 다시 공부하는 거죠? 뭐예요?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